자, 1번. 첫 장이 1,500. 그러면 A를 1,500으로 하고, 공차가 마이너스 4, D는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 그러면 A에는 1,500 플러스 N 마이너스 1 D가 되죠.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4N 플러스 4 되죠. 플러스 1,900가 되죠. 처음으로 10보다 작게 되는 항은, 10보다 작게 된다. 이랬어요. 마이너스 4N 넘기면은, 1,900에서 9, 9, 9,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그죠? 그러면 N이 4분의 999보다 크다. 그러면은, 428. 4416, 39, 4936 이렇게 되게 되죠. 요거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보다 크면은 그러면 25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그거 제 250항. 좀더 적어야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됐죠? 자, 2번. 공차를 구하시오. D라 합시다. 그러면은 요거는 A 그대로 적고, 그죠? 그 다음에 A3, 요건 A 플러스 2D. 요거는 A 플러스 4D. A 플러스 6D는 0이다. 요거는 A 플러스 9D가 되죠, 그죠? 그러면 A 하나, 둘, 셋, 네 개. 4A. 그 다음에 2D, 6D, 12D. 12D는 0. 그러면 4A는 마이너스 12D, A는 마이너스 3D.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D를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3D 더하기 9D는 6D, D는 4가 되죠. 공차 바로 그랬죠. 4가 됩니다. 3번, 직각삼각형의 3변의 길이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일어났죠. A, B. 그럼 1이 제일, 1이 제일 좋네.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일 때 이랬죠. 일단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고,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니까 가운데 2배는, 2B는 A 더하기 1이 돼야지.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했죠. 넓이를 구한다는 말은 이거 구하는 건 뭐죠? 2분의 1, AB. AB만 구하면 되네, 일단은. 일단은 요거는 A는 2B-1. 여기다 대입합시다. 그럼 2B-1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은 1. 그럼 4B제곱, B제곱, 5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1, 0, 0. 그럼 B. 5B-4는 0. B는 0 또는 5분의 4가 됩니다. B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되죠. B는 5분의 4네, 그죠? B는 5분의 4면은 이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2 곱하기 5분의 4 마이너스 1은 5분의 8 마이너스 2은 5분의 3이 되죠. A는 5분의 3.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A 5분의 3 곱하기 5분의 4를 하면 되죠. 갖고 오면은 는2 25분의 6이 됩니다. 자, 4번. 제7항이 50. 50. 제10항이 41. 등차수열입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A 플러스 6D. A 플러스 9D. 자, 빼기를 하게 되면은 그죠? 볼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9가 돼. 9는 마이너스 3D. D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D는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A 마이너스 18은 50, A는 68이 되죠. 자, 이거 제대로 된단 말은 지금 D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 거잖아요. 이래 될 거잖아요. 68, 그 다음에 65, 62 쭉 가고 이 양수까지, 그죠?
음수가 나오면 이제 이게 다 더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양수까지만 딱 됐을 때 체리가 되죠. 그죠? 맞죠? 양수까지. 그 양수까지만 구하면 되겠네. 그러면 A는 68 더하기 N-1 마이너스 3. 이게 양수 되는 데까지 됐을 때 최대 됩니다. 최대.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3n 플러스 71이 되고,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71. 이렇게 되고, 3분의 71이 되니까 요거는 3이 6, 그럼 11. 3, 4, 5, 9, 23. 뭐뭐뭐뭐보다 작은 때가 양수네. 그죠? 뭐 n이 23항까지, 그죠? 그럼 이게 최대값이 됩니다. 최대. 그죠? 여기까지 됐을 때. 그러면 SN의 최대값은 2분의, 요 23이 되겠지, 뭐, 이거. 23까지 됐을 때. 23번째. 그 다음에 2 곱하기 초항. 68 플러스, 그 다음에 22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자는 2 하나 이거 없애고 요거 11 되고 그럼 23 68 마이너스 33은 23 곱하기 35 23 35 53 15 12 33은 9 326 508 805 3분이 됩니다. 자, 5번. 공차가 2. 등차 수율을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할 때, 이거, a10을 걸. 그럼 an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n은 sn-sn-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pn 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pn-1을 대입하세요. n 대신에 n-1 제곱 되고, n-1이 됩니다. 는 pn 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자 이거 pn 제곱 되고 마이너스 2pn 되고 더하기 p 되고 그 다음에 3n 마이너스 3. 자 pn 제곱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 3n 사라지죠. 그 다음에 그러면 2pn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플러스 3이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첫째 항부터 n까지 합을 sn이라 했는데, 자, 이 경우 봅시다. 원래 이거 a1은, a1이 되게 되면 이거는 2p-p 플러스 3이 되어서 p 플러스 3이 되죠. 원래 이게 a1이죠. s1이. 그죠? 이거는 지금 사실은 처음에는 이거 빠뜨리는 n이 2 이상부터입니다. 1로 뭐 p 플러스 3이죠. 같죠? 같죠? 그래서 이제부터 요거는 뭡니까? 요거 있죠, 요거는 n이 1부터 적용되는 an입니다. 됐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놓고 일단 d는 뭐죠? a10을 구해야겠죠, 그죠? 10을 구하게 되면은 10은 그러면 n이 10을 넣게 되면은 그죠? 여기다 10을 넣으면은 20p 그러면 19p 더하기 3이 되는데 p를 구해야 되네. 자, S1, A1 구했고 그 다음에 공차가 2s. 공차가 2니까 A10, A10은 어찌 됩니까? A10은 초항 A 플러스 9 곱하기 공차가 2 이렇게 되죠. A10은 그러면 A 플러스 18이 되고 초항이 p 플러스 3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또 대입을 하세요. p 플러스 3을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그죠? p 플러스 21이 되죠? 이두개 같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거 a10, a10이니까. 그죠? a10. 그럼 같아야 되니까 19p 더하기 3은 p 더하기 21. 넘기면은 18, p는 18. p는 1이 됩니다. p는 1이 되어버리니까 p가 1이 되면은 A1은 P 더하기 3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A1은
4가 되죠. 이번에 4가 되니까 2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2도 대입이 되고 뭐됩니까? A번은 4니까 4 더하기 18이 되죠. 그래서 22가 됩니다. 3번입니다. 자, 6번.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을 제하항이 8. 그러면 A4는 A 총알 A라고 R이라고 3. 이거는 8. 그 다음에 제8항이 AR7제곱은 128. 대 R의 값은 이쪽이죠. 이렇게 나누기를 하면 되죠. 나누기를 하면 R의 4제곱은 거꾸로 보면 되죠. 4제곱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8분의 128이 되죠. 8, 1은 8. 8, 1은 8. 8, 6, 48. R 4제곱은 16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R이 0보다 크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R은 2가 되겠죠. 그죠? 2분입니다. 7번.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마이너스 13이고, 등비 수열을 이룬댔죠. 그죠? 그러면은 A라고, 그 다음에 AR, 그 다음에 AR 제곱을 하면 되겠잖아요. 그죠? 세 수. 합이, 그럼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이 마이너스 13이고, 곱이 64. 그러면은 A 세제곱 R 세제곱이 64다. 그러면은 AR 세제곱, 자, AR은 뭐가 되면 됩니까? AR은 4가 되면 되죠. 그죠? 4의 세제곱 64 맞잖아요. 자, AR은 4가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세수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자, 이거 일단 AR은 대체를 했으니까, 자, 이거 갖고 봅시다. A 대신에 R분의 4를 넣어도 되고, R분의 4.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자, AR의 4를 다 하고 합시다. 그럼 A, AR은 4고, 요거는 ARR이니까 4R 되겠죠. 는 마이너스 13.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R은 A분의 4. 여기서 R은 A분의 4. 이렇게. R은 A분의 4.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A 더하기 4 더하기 4 A분의 4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A 더하기 A분의 16 넘어오면은 플러스 17은 0. 다 A를 곱합시다. A제곱 그럼 이거 10 플러스 17A 플러스 16은 0. A 플러스 1 A 플러스 16은 0. A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16이네요. 그죠?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 A가 마이너스 1 되면 R은 마이너스 4가 되죠. 여기 있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6이면은 A가 마이너스 16이 되면은 R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죠. 그러면은 각각 구하면 되죠. 자, A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곱하기 4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1 곱하기 16이 되니까 마이너스 16. 그럼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6 이렇게 구해지죠. 자, 그 다음에 요거일 때는 A 마이너스 16 되죠. 두개 곱하죠. 두개 곱하면 4. 그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6 곱하기 16분의 1은 마이너스 1. 똑같죠?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16. 똑같죠? 세수는 그래서 세수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16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8번. 첫째 항이 1000. 그 다음에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에서 싹다 곱하네. F의 n의 값이 최대가 될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죠. 지금 해보면은 처음에 이게 그 1000이잖아요.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500이 되죠. 그 다음에 2분의 1또 곱하니까 250쭉 가겠죠. 그럼 값이 최대 되는데, 만약에 여기가, 이 값이 어떤 몇 번째, n번째가, 이게 1보다 작게 되면은 이 전체 다 곱하면은 줄어들어 버렸지, 이제는. 맞습니까? 지금은 계속 곱하면 곱할수록 값이 커지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쭉 값이 커지다가 갑자기 반동이 나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할수 있지.
뭐 10인데, 10이고, 5인데, 그 다음에 뭐 이리 가다가 갑자기 여기에 뭐 2분의 1 나타내 보세요. 그러면 이거 5, 10, 50, 좀 곱하면 곱해서 크지죠? 10. 두개 곱하면 50. 이게 크제 증상이잖아요. 이거 곱하는 순간 어찌 됩니까? 50, 50보다 더큰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 25가 딱 되잖아요. 작아져 버리잖아요. 이게 되게 작아지잖아요. 결국 이게 뭐 찾아낸 소리입니까, 이거? 1보다 작은 n번째 항이 언제냐? 물어본 거네, 이거. 그러면은 a에는 a 곱하기 2분의 1에 n-1 값을 했더만은 1보다 작아지는 때가 있어.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2분의 1, n-1이 1000분의 1보다 작아지는 때가 있어. 이 뜻은 뭡니까? 2의 n-1 제곱이 1000보다 커지면 되네. 그죠? 그러면 n-1이 10이면은 2의 10제곱은 1024니까 크지죠? n-1이 10이 되면 되네. 그 n은 11일 때, 11번째 때 1보다 작습니다. a, 1이, 11번째 항이 1보다 작습니다. 그럼 최대가 되려면은 뭐가 됩니까? 어디까지? 다 곱했을 때 a, 10까지만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n이 뭡니까? 10이 답이 되죠. 자, 9번. 다음 그림의 가로줄과 세로줄에 있는 서로 다른 세 자연수가 나열된 순서로 등기수를 이룬다. 자, 이거 뭐 말이 좀 애매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도 그냥 등기수율이 되고, 자, 이렇게 숫자적으로도 등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가로, 세로. 그래서 이렇게 내면은 좀 헷갈릴 소지가 있죠. 왜냐면 나열된 순서대로 하면 이 가로만 이렇게 나열되어 갖고 된 걸로 해석하고 문제를 어렵게 푸는 경향이 있어. 그게 3점짜리 가는 소리 돼요. 그래서 이거 좀 문구를 만들어 갖고 가로, 세로, 가로 방향으로도 등기수를 이루고 세로 방향으로도 등기수를 이루고 이렇게 문제를 내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필요 없는 카드를 고르시오. 밑에 숫자가 있죠. 이렇게 있고. 자, 봅시다. 그러면 일단 그렇다 치고. 뭐,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중요하죠. 이렇게 됐으면, 그죠? 그러면 이제 3. 요 등기수를 이루니까 9는 A, B가 되죠. 9가 돼야 되니까 1하고 9. 이것밖에 없잖아, 숫자. 그러면 A는 1이거나, 그죠? A는 1일 때 B는 9가 되고, A가 만약에 9라면은 B는 1이 되죠. 두개다 되네, 그죠? 일단 1, 9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요거는 C제곱은 4a가 되죠. 아, 그럼 이것도 또 나눠야지. a는 1일 때. n은 1일 때 c제곱은 4가 되죠. 그럼 c는 2가 되죠. 2 되고. 그 다음에 a가 9일 때. a가 9면은 c제곱은 9, 4, 36. 그럼 c는 6이 되죠. 자, 그런데, 지금 다 되네? 그죠? 이거 뭐 c, 어긋나는 게 없잖아요. C 중복되는 거 없고 2, 6 때문에 두개다 있잖아. 아, 이거 또 이거 어느 건지 확실히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그죠? 그럼 하나 더. 요거 D제곱은 18C. C라면은 자, C가 2일 때, 그죠? C가 2면은 D제곱은 36이죠. D는 6이 됩니다. 6 대, 그죠? 만약에 C가 6일 때는 D제곱은 6, 8이 48, 108. 이거 없다. 이거 안 되죠. 그래서 뭐 됩니까? 나왔네. 그러면은 D는 6, 그죠? C는 2. C는 2일 때 N은 1. N은 1이면은 B는 9네. 그죠? 그러면 A는 1 됐고 B는 9고 C는 2고 그 다음에 D는 6이 됩니다. 됐죠? 살짝 이것도 적어놔야 되나? 여기가 1, 9, 그 다음에 C, 또 2, D는 6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EF는 뻔하죠? 이거 36. 36은 3이네. 그럼 E는 10이죠? 10이 나오고. 그리고 F는 요거 제곱이죠. 144는
4F 되죠. F는 4, 30, 4, 6, 24, 36 되잖아요. 필요 없는 건 8이네. 그래서 필요 없는 카드는 8입니다. 10번 합의를 했죠, 그죠? 일단은 뭐쭉 보니까 앞으로 나온다 이거는 거죠. 3 그리고 2, 4. 또 이거는 9 로고 24. 이거는 729 로고 24. 로고 24로 묶으면은 뭐 뻔하네, 그죠? 로그 24로 묶으면 1 못하면 1 더하기, 그죠? 그 다음에 3 더하기, 9 더하기. 이렇게 해서 1, 3, 3, 9. 자, 그 다음 뭐될것 같아요? 느낌이. 자, 이래갖고는 30 곱했다는 거가 되는 것 같네, 이거는. 보니까. 맞죠? 여기 1, 1, 3, 9. 30 곱했네. 그러면은, 이거 뭡니까? 등비수율이네, 지금 요거는, 그죠? 그래갖고 더하기 729뭐 이럴 수 되네. 곱하기 30 하면 곱하기 30, 그죠? 등비수율의 합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공비는 일단은 3이고 A는 1인데 이게 몇 개인지는 모르잖아요. 이게 몇 개인지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729는 초항 3, 그 다음에 초항 1이죠. 1, 초항 1, 그 다음에 공비 3에 그 다음에 n-1제곱을 해보면 되죠. 그러면 729가 되는 게 이거는 뭐 해봅시다. 3 곱하기 3이 6, 3, 4, 12, 3. 이래 되죠, 그죠? 그러면은 2, 4, 3이 뭡니까? 3 곱하기 3의 5제곱이죠? 3의 6제곱이네, 그죠? 3의 6제곱이기 때문에 n-1은 6, n은 7이 됩니다. 이거 7개네. 7개죠. 7개니까 이거 합은 요거 합은 R 3 빼기 1 3에 7개 빼기 1이래 1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2분의 3에 7제곱 빼기 1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요거 다 적어 보면은 로그 2에 4 4에 그 다음에 묶어 갖고 오죠. 4 곱하기죠. 그 다음에 2에 3의 7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됩니다. 요거는 요거 요게 2의 제곱이니까 이게 2가 되죠, 2.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죠. 그러면 3의 7제곱 빼기 1이 남죠.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자, 11번 민준이는 매년 초에 넣었네요. 연이율이 4%, 0.04. 1년마다 복리인 상품, 1년마다입니다. 10년 동안 저금하려고 한다. 첫 해에 200만 원을 저금하고, 200만 원이면은, 이거 어떻게 되죠? 200만 원. 셌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되죠? 그럼 이건 200만 원은 2 곱하기 10의 6제곱이 되죠? 200만 원을 저금하고죠. 그 다음에부터 전년도 4% 많은 금액을 하려고 한다. 자, 차례대로 봅시다. 처음에 200만 원을 입금했어. 몇 초잖아, 초. 그 1년 지났어. 이거는 말이라 합시다. 그 초에, 말에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자부터 지급되는 게 아니고. 얼마 붙는다? 0.04니까 1.04 곱하기, 그죠? 돈이 2 곱하기 10에 6제곱으로 되겠네, 말에. 맞죠? 이리 되고. 그 다음에는 어찌 됩니까? 여기에 또 1.04 제곱에 2 곱하기 10에 6제곱으로 되죠. 쭉 가죠. 그래놓고 딱 가갖고 10년. 자, 그죠? 10번이죠. 그럼 여기 뭐 되니까 마지막 말일래. 1.04에 10제곱 곱하기 2 곱하기 10에 6제곱으로 이 돈이 이제 이렇게 바뀌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뭘 해놨습니까? 그 다음에는 전년보다 4% 많은 금액을 증금한다. 자, 이때 이제 중요하네, 이게. 그 다음 여기도 적금을 해야 돼, 여기 이 부분에서. 자, 적금이 할 때, 2 곱하기 10의 6제곱에서 4% 많은 금액이니까, 이리 되죠. 1.04 곱하기 2 곱하기 10의 6제곱을 증금을 하네.
그 다음에 그죠?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그죠? 심오합니다 이거. 그럼 이자가 얼마큼 될것 같아요? 이자가 여기에 이자부터 해야 되잖아 이게 여기 어찌됩니까? 여기 1.04 곱하기 2 곱하기 10의 6제곱의 돈에 1.04 붙어버리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1.04 제곱이 되죠. 1이 됩니다, 이게, 돈이. 됐죠? 그 다음에 똑같이, 같이 나올 거죠. 결국은 여기에, 여기도 한번더 적어보면은, 이거 얼마 붙습니까? 1.04 3제곱에 곱하기 2 곱하기 10에 6제곱 돼서 맨 마지막에 1.04에 비록 한번 모자라게 9번을 넣었지만은 이 위에는 10번이지만은 그죠? 10번이지만 여기는 9번 넣었잖아요. 9번 넣었지만은 여기서부터 한번 정액을 한 돈을 이게 금액이 1.04 붙었기 때문에 이것도 1.04 결국 10제곱 되는 꼴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 원리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계속 정액을 하기 때문에 여기 그 다음 갔을 때세 번째 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 여기 또 적금해야 되잖아. 여기보다 또1.04 붙여야 되잖아. 그럼 어차피 이건 처음에 넣을 때 적금액은 1.04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10에 6제곱을 넣는 거라. 그래서 이 말이 붙는 게 여기도 뭐 됩니까? 똑같이 이거랑 똑같아지지, 이거랑. 그죠? 1.04 3제곱 곱하기 2 곱하기 이자가 붙은 금액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갔을 때도 1.04 10제곱 곱하기 2 곱하기 10에 6제곱이 돈이 되는 거라. 그러면 계속 이렇게 10번이 되네. 10년 말까지 적은 금액 원리학계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04에 10제곱 곱하기 2 곱하기 10에 6제곱이 뭡니까? 곱하기 10이네. 10개가 생겨, 10개. 이 문제입니다. 자, 별표 한 3개 하셔야 됐다, 그죠? 일단 이렇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1.04 10제곱 2.48이죠. 이거 1.48 곱하기 2 곱하기 10에 요거는 7제곱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28이 16 2489 이러니 2.96 곱하기 10에 7제곱 자리 되고 그러면은 한 개, 두 개, 다섯 개296 하게 하나 둘 하나 둘셋넷 다섯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원이 2960만 원이 됩니다. 자, 12번 일반항이 주어져 있고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은 n항을 주죠. SN 구해봅시다. 자, R이 공비 2분의 1이죠. 그 다음 A는 1이고 그러면 1 빼기 2분의 1, 그 다음에 1 빼기 2분의 1에 n개, 그 다음에 초항 1. 자, 이래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2이 되고 1 빼기 2분의 1에 n제곱 이 되죠. 그러면 an 더하기 sn. an은 2분의 1 n-1이고, 그 다음에 sn은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풀어 쓰면은 2-2 2분의 1에 n제곱 되죠. 됐죠? 자, 요게 어찌 됐냐면은, 요걸 할 필요 없다. 요걸 그대로 놔두고, 요걸 고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2분의 1에 n-1이잖아요. 이게 사라지죠? 2가 되죠? 2 됩니다. 그죠? 맞습니다. 니언 보면은, 로그 2a는 등차 수열이다? 로그 2. 그 다음에 2분의 1에 n-1제곱 되죠. 그럼 n-1이 바깥 앞으로 나오고 로그 2에 2분의 1 되죠. 자 이거는 이거 마이너스 1 되죠. 그죠? 2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되면 마이너스 n 더하기 1 되죠. 맞죠? 이거는 등차수열이 되죠. 우리 그죠? 여기 n에 대해 1차니까 등차수열 맞습니다. 안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등비수열이다.
AM 플러스 1을 넣게 되면 2분의 1 N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 되죠. 맞죠? 는 자 이거는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에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그죠? 2분의 1에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 되잖아요. 자,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n이 되네. 1이 되네. 뭡니까 이거? 등비수는 맞죠? 2분의 1, 그죠? 그 공비가 2분의 1이고 초항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예를 들면 뭐 이거 해라 그러면 초항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r은 2분의 1이 되는 등비수 됩니다. 기억님 이거 다 됩니다. 자, 13번.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1 곱하기 12 곱하기 9, 3 곱하기 8, 9 곱하기. 자, 1, 2, 3, 뭐, 이렇게 나와주죠? 그러면, an을 구하게 되면, 일단은 n이 될 거라. 그럼, 10, 9, 8, 1 나와보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보자. 이거는 거꾸로 지금 가잖아요. 이거 참. 10, 10이고, 그죠? 9고, 8이고, 2고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2를 n으로 잡으면은 11 빼기 n 이라면 되겠나? 그죠? 1 되면 10 되고 2 되면 9 되고 3 되면 8 되고 이런 식으로 되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11 n 이런 식이 되잖아요. 이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좀 색다르죠?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자는 거는 k는 1부터 10까지죠. 10까지고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11k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요거는 6분의 n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요거는 플러스 11 곱하기 1부터 10까지 되니까 55죠. 자 이거는 326 37 자 5 35 300 85죠. 자, 외우랬죠, 그죠? 여기는 K제곱은. 385 나옵니다. 플러스 55, 55. 605는 5에서 5를 빼면 0, 0에서 8 빼면 2, 5에서 3 빼면 2. 그래서 220이 됩니다, 그죠? 자, 14번. 오른쪽 그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확형이 있고, 꼭지점 P1에 있는 점에입니다. P1에 있어.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시의 반대 방향으로 온다. 자, 처음에 어디 있다고? 여기 있죠. 좀 있어. 자, 여기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에 점 A는 1cm만큼 이동하여 꼭지점 P2에 도착하네. 그러면 여기 나를 읽어보면은 A가 N번째에 꼭지점 PI에 도착하면 있죠. 첫 번째 해보면 되지. N을 1로 두갖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봅시다. 첫 번째. 1번째 하게 되면은 1cm 이동해갖고 P2에 도착하죠. 도착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M 플러스 1번째는 했죠. 그럼 두 번째겠죠? 1놈이면 두 번째. 두 번째는 P2에서 출발하여 I cm만큼 이동한다. 그럼 이거, 이때 I는 2죠? 그죠? 2cm만큼 이동. 그러면 2cm 이동하면은 요거 P4에 이르네. 그죠? 도착하는데 어디입니까? P4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뭐 해놨죠? P4 되고 난 다음에 뭡니까? A가 N번째 도착한 꼭지점 PI일 때 그거를 AN은 I라 한다. 이래놨죠. 그죠?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A1은 여기서 A1 나오죠? A1은 요거, 아이가 여기다 2가 되고. 자, 요거는 뭡니까, 요거? 요거죠? A 두 번째니까 A2는, 여기 아이 4 적으라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예로 보여준 게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맞죠? 딱 그려지죠? 그러면은 저기에 따라갖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된다 소리입니까? 세 번째는 P4를 출발하여, P4를 출발하여, 이것만큼, 요거 보이죠? 요거 4cm만큼 이동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여기였고 P3에 도착하네.
그러면은 됩니까? A 3는 3이 되죠, 이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P3를 출발하여 요거만큼, 그죠? 3cm만큼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이동하면은 P3에서 하나, 둘, 셋, P1에 도착하는 거죠. P1에 도착입니다. 그러면은 A4는 1이 됩니다. 아직 잘안 보입니다. 그죠? 규칙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P1을 그제 출발하여서 1cm만 이동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1cm 이동하면 P2, 똑같아졌다. 2, 돌아왔네. 그죠? 뭡니까? A, O는 2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4가 되겠네. 그죠? 2, 4, 3, 1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자, 6번째 해볼까? 이거는 여섯 번째에는 P2를 출발하여 똑같이 봐요. 2cm 이동하자. 2cm 이동. 그러면 2cm 되면 P4가 되죠. 4가 되어 뭡니까? A, 6은 4가 됩니다. 그러면 2, 4, 3, 1. 아, 저, 맞죠? 2, 4, 3, 1. 이런 식으로 가죠. 자, 봅시다. 그러면 규칙 나왔죠? 2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2, 4, 3, 2, 3, 1로 갈 거죠. 몇 개까지 구름이가 됩니까? 몇 개까지? 지금 배수 관계 보면은 A1부터, 그죠? A148까지가 삽입했습니까? 총몇 개면? 4, 32, 47, 37개 삽입 되죠? 그 다음에 이래놓고 더하기 A149 더하기 A150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2, 4, 3, 1, 2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1이 몇 개입니까? 37번 꾸러미로 해주면 되고, 더하기, 그 다음 149, 155는 2 더하기 4가 차례대로 되겠죠. 요거 2될 거고, 요거 4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 6, 4, 10이죠. 그러면 370 더하기 6은 376이 됩니다. 15번. 자연수 34개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하는 수열. A1 또 34개가 있네요. A 34의 값이 될수 있는 수중 가장 작은 것을 고르시오. 이래가지고요. 자, 이거 1부터 넣어야 되네, 그죠? 그러면 D, 1은 A, 2-A1 이래 되죠. 이거 뭡니까? 공차 분위기죠. 그럼 이거 33까지 생각 넣어봅시다. 2를 넣으면 2는 A, 3 빼기 A, 2. D, 3은 A, 4 빼기 A, 3 이래 되고 쭉 가죠. 쭉 가고 33번째 오면은 D, 33은 33을 넣으면 A 34 빼기 A 33 되죠. 자, 이건 뭐 더하면 되네. 더하게 되면 이렇게 사라지고 좌변에 남는 거는 D1 더하기 D2 더하기 쭉 갖고 D 33이 되고 우변에는 요거 마이너스 A1하고 요거 남죠. A 34 빼기 A1이 되죠. 그러면은 결론 A 34는 A1을 좀 넘기게 되면은 A1 더하기 하고, 그죠? D1 더하기 D2 더하기 D3 더하기 쭉쭉쭉 갖고 D 33이 되죠. 그러면 이거 뭡니까? A 34가 가장 작게 되려면 이거 초항이 뭐 되면 됩니까? 뭐다 1되면 되죠. 1. 1되면 되고. 그 다음에 D1에서 33까지 중에서 같은 수가 최대 7개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2가 7개 되면 되잖아. 맞죠? 그 다음에 2, 3이 7개밖에 안 돼요. 이거 제대로. 4도 7개 되고, 총몇 개인가? 개수사 자세히 된다. 개수, 지금 몇 개입니까? 33개 되잖아요. 여기까지가 지금 개수가 7개. 자, 4도 7. 아, 자, 저기 1, 1. 이거 D1, 1 빠졌네. 그래서 2, 7개, 3, 7개, 4, 7개, 여기에 1 곱하기 7도 있어야지. 1도 7개. 그러면 요총 28개죠. 28개고,
이제는 1, 2, 3, 4는 이제 안 돼. D가 아까 말해서 D로 이룰 수 있는 게 제일 7가지니까 1도 7개, 2도 7개, 3도 7개, 4도 7개 했잖아요. 5만 있으면 되는데 5는 몇 개가 할수 있어? 33개 되려면 5개밖에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재소가 되네. 이게 설입사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이거는 IQ 테스트도 뭐 비슷하네. 두개 중에 다섯 개 그래도 어렵다. 그죠? 는 그럼 1 더하기 그러면 결론은 이거는 7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고 더하기 25가 되고 자, 요거는 26 되죠. 26 더하기 자 이거는 3, 60, 70이 되고 96이 됩니다. 자, 16번. 요거는 이론이죠, 완전. K는 1 관계도 요거죠, 요거. 이거는 숫자입니다, 이거는. 관계없는 거는 숫자가 되는 택이고. 그래서 이 안에 걸 먼저 하게 되면은, 자, 요 K만 관계이기 때문에 2분의 M 플러스 1로 변하고, 자, 요 M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곱해야 돼. 그래서 플러스 M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2분의 M 제곱 플러스 m 전개하고 그다음 플러스 이거는 2m 제곱 되죠. 되고 그러면은 2분의 3m 제곱 플러스 m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붙이면 m은 1 되고 2분의 3m 제곱 플러스 m이 되죠. 2분의 1 빼내고 자, 3 곱하기 m 제곱하게 되면 6분의 n m 플러스 1, 2m 플러스 1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m, 아, n이죠. m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2 되고, 그럼 2를 앞으로 빼내면 2분의 1을, 그럼 4분의 1 되고, 그 다음에 m 플러스 1로 묶으면은 2m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는, 자, 요거 2m 플러스 2잖아요, 이게. 그 2를 앞으로 내면은 2분의 1로 만들어버리고, n 플러스 1 되고, 이건 n 플러스 1 되기 때문에 제곱이 딱 돼버리는 이게. 이것이 90이라고. 그러면은, 결론, n 플러스 1의 제곱은 180이 돼야 되죠. 2를 쭉에 곱해줘야 되니까. 180이 됩니다. 180은 보자. 10 곱하기 18은 2 곱하기 5, 곱하기 9이 18, 3제곱 곱하기 2. 자, 그래서 2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고 그 다음에 6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니까 딱 맞춰보세요. n이 뭡니까? 딱 나오죠? n은 5가 되면 되죠? 그럼 5, 6, 6이 제곱 딱 되죠? 이거 그죠? n은 5죠? 5가 됩니다. 17번 a에는 요거고, a에는 바로 6분의 n, m 플러스 1, 2m 플러스 1 되고, 그 다음 이 수열은 어떻게 됩니까? a에는 분자는 처항 3이고, m 마이너스 1 공차가 2죠. 그러면은 2n 플러스 1이네. 그죠? 자, 그럼 이거는 전부 다 10개죠. 그럼 k는 1부터 10까지 10개고, 위에 n번째 분자에 해당되는 거는 2K 플러스 1이 되고, 분모에 해당되는 건 6분의 K. K 더하기 1, 2K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2K 더하기 1 사라지고, 남은 거는 KK 플러스 1분의 6이니까 6이 앞으로 빼내고, 10. K는 1. 그럼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로 고칠 수 있죠. 이거는. 그죠? 이거 1은.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6. 해놓고 1 넣으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다 2를 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을 넣으면 10분의 1 빼기 11분의 1. 이렇게 되고 그럼 6 이렇게 다 사라지죠. 그럼 1 빼기 11분의 1이 되니까 6 곱하기 11분의 10은 11분의 60이 됩니다. 자, 18번 A1은 1. 자, 이거는 뭐, 1부터 넣어보면 됩니다. 이게 더 적을까? A, 2는 1 넣으면은 A1 빼기 1 되죠. 1 넣으면. 그러면 A1이 얼마입니까? A1이 1이잖아요. 0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네. A3는 2를 넣으면 되니까 A, 2 더하기 되죠. 이제는 2를 넣게 되면 1 되잖아요. 그러면 A2가 0이잖아요. 0 더하기 1은 1. A4는 A3 더하기, 그 다음에 3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1딱 되죠. 그죠? 마이너스 되고. A3가 1이잖아요. 1 빼기 1 되고 0 되네. 이렇게 방금 잘 하나만 더 해봅시다. A5는 A4 더하기 마이너스 1에 4잖아요. 그죠? A4가 0이죠. 0에 이거 더하기 1은 1. 자, 뭡니까? 짝수는 0. 그죠? 짝수 번째. 홀수 번째는 1. 1 되죠? 그래서 10항이죠? A10은 짝수니까 0이 되겠네요. 그죠? 3번이 됩니다. 자, 19. 다음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의 변기를 붙여 새로운 도형을 만들어낸다. 이와 같은 n번 단계를 만드는 필요한 정사각형 개수를 an이라 할 때, 자, 처음에 a1에 필요한 개수는 한개 필요하죠. a2 단계에서는 2는 1 플러스 4입니까? 일단은 맞죠. 그 다음에 a3. 3는, 자, 요거 하나, 이거는 이미 사용했고, 그죠? 이제 이쪽까지 하면 안 되지. 이건 아니지. 그 다음에 새로 하는 게 뭡니까? 새로 하는 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됐네. 그러면 1 플러스 4 플러스 여덟 개, 이런 식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번째 갔을 때는 분명히, 여기 요거에 어디가 더 붙습니까? 어디가 더 붙어요? 어디도 보니까 지금 이번에 여기 하나 붙, 자, 이러면 안 됐다. 여기 하나 붙었죠. 그죠? 여기 하나 붙죠. 그죠? 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붙었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 하나만 더 해보면 되겠지. 생각해보면 A 네 번째는 1하고 아이고 요거 1 더하기 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4 더하기 8 더하기 한 다음에 이 들어갈 거라 새로운 거 세보면 되지. 자, 이게 붙을 거라. 하나, 둘, 셋, 맞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붙네.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생각이 들겠죠? 지금 우리가 an 플러스라고 an 관계를 나타냈잖아요. 자, 이거 보게 되면은 요 부분이 a1에 해당되죠. 그죠? 이래 되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4,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a2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거? a2 더하기 8 되잖아요. 자, 이런 식이 되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요거. A1 더하기 4딱 되고, A2 더하기 4 되잖아요. 여기 맞춰갖고, 그죠? 이래 되고. 자, 그러면 A4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A4는 1, 4, 8까지가 A3가 되고, 그 다음에 12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자, AM 플러스 1 생각해보세요. AM 플러스 1은 틀림없이, 요것보다 한 개, 작은 거, 맞죠? 앞에 거를, AN을 대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문제라. 그 다음, 뭐 쓰게 될것 같아요? 요 1일 때 4죠. 2일 때 8이죠. 3일 때 12죠. 뭡니까? 4n 하면 되네. 여기다가 4를 곱했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됩니다. 만들으시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이가 1, 세로 길이가 2, 인직사각형 모양의 타일과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이 있다. 밑에 보면은 돼 있죠. 그래 돼 있네. 이 타일을 사용하여 가로의 길이가 n, 세로의 길이가 2, 직사각형 모양의 바닥을 겹치거나 빠짐없이 덮으려 한다. 바닥을 덮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하면 a1은 1, a2는 3. 이게 힌트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요거 3이 나와있죠.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거 관계식이죠. a2까지 나오네. n 플러스 2까지 나오네.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해봅시다. 1, n은 1일 때. n은 1이 되면은, 자, 이 모양이 이렇게 돼버리죠. 이렇게 되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을 그 사용하는 거는 요 한번 하니까 하나밖에 없잖아. 요거 이 타일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이거 1인 거를 한 번만 요거 딱 갖다 놓는 이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A1은 1딱 되네. 맞네. 맞죠? 확인했죠? 그 다음에 N은 2일 때 해봅시다. N은 2일 때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2 곱하기 2가 되죠. 2가 1이 되죠. N이 2니까, 그죠? 이거 2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돼. N이 2일 때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처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요거로 딱 해놨어요. 요거 모양으로 할 때는 요 하나만 딱 갖다 붙이면 되잖아. 그죠? 그요한 가지 방법이 있죠. 그다음에 또 있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눕혀 갖고, 그죠? 그러면 요렇게 딱 붙이면 되잖아. 맞죠? 또 이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냥 2 곱하기 2 저거 요거 하나 딱 갖다 대놓고 딱 되지. 요거 한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A2는 3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N은 3 해봅시다. N은 3이란 말은 이거 3. 요 정도 되겠지, 그죠? 요거 2고 요거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거 세 번째 왔잖아요. 뭔가 이게 이르려면은 요거 A1이 되고, 이거 A2가 되고, A3의 관계식을 이제 세울 수 있는데 봤어. 그전에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뭐 0을 넣을 수도, 이거 전부 다 N은 0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야지만이 M1, 2까지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죠. 그죠? 맞죠? 그래서 N은 3딱 되는 순간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이걸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계단뛰기 그런 거좀 비슷한 모양인데, 첫 번째, 우리가, 자, 요걸로 출발해 볼게요. 자, 요거를 왼쪽에 탁 채워 놨어요. 그러면은 남은 부분이, 2하고 2의 공간이 남았잖아요. 그럼 왼쪽에 이걸 다 해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채우는 거는, 앞에, A2하고 같아요. 자, 맞죠? 왜냐하면 이 되잖아. 자, 이렇게 됐을 때, 치실 때, 이렇게 할수 있죠. 이렇게 할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모양 만들 수 있죠. 됐습니까? 요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치었을 때는. 또 하나? 그냥 달라? 이렇게 치는 거. 이렇게 딱 되잖아. 맞죠? 자, 이거 처음에 분홍색, 이거 맨 왼쪽에, 우리 1하고 2로 했을 때는 이것을 3개를 할수 있어요. 3가지 방법.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 근데, 맨 왼쪽 모양을 갖다가 우리가 또 하나 있는 게 있죠. 요렇게 했을 때는. 자, 요렇게 했을 때는 1밖에 안 남잖아요. 맞죠? 그럼 이거는 세 가지, 이거는 한 가지밖에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러면은, 맨 왼쪽에 2를 했을 때는, 이 일을 했을 때도 요거 한 가지밖에 안 되죠. 한 가지밖에 안 되죠. 그렇게 됩니다. 자, 이거 좌우로 바뀌는 거는 똑같죠. 이게 만약에 이쪽이 오게 되면은, 이게 이쪽이 오게 되면은, 1이 될 거잖아요. 요거는 여기 있잖아, 이게.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죠, 좌우. 그래서 기준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맨 왼쪽의 모양을 요거든지, 또는, 요거 2개 쌌든지, 또는,
요거 2cm, 2cm로 두고 하자, 그치, 이제부터.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다섯 개가 생기죠. A. 3, 다섯 개죠. 3 더하기 1 더하기 1이죠. 이 됩니다. 그럼 요거 모양이 볼 때, 이거 봤을 때, 앞에 그, 바로 앞에 그에 붙인 꼬라지 나오잖아요. 이 개수가. 그러면 이거는 원래는 또 그럼 A2가 되고, 나머지는 A1 더하기 A1 됐네. 맞죠? 하나, 하나 된 거. 자, 그러면 또 한번 해봅시다. 네 번째를 한번 해봅시다. 얘는 4. 얘는 4가 되려면은, 전부 다, 짤이 되죠? 자, 1 되고, 2. 자, 4가 됩니다. 자, 이것들 한번 해봅시다. 맨 왼쪽에, 첫 번째, 딱 두죠? 1딱 두면은, 남은 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쭉 떼고, 여기가 3 남고, 이거 되죠? 3, 2, 2 구조는 앞에 거 똑같죠? 그죠? 맞죠? 3, 2, 이거, 이걸 꽉 채우는 거는 앞에 거 개수가 똑같잖아요. 누구랑? 앞에 거 있는 몇 가지죠? 다섯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해 됩니까? 이렇게 다섯 가지 방법. 즉, 이거는 A, 3화 같은 방법이 생겨.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이렇게 했다. 하게 되면은, 얼만큼 남았냐면은, 여기 남고, 여기 남았어. 자, 이거 두 개, 2, 2, 1이 남은 거는, 누구랑 똑같습니까? 이게. 이거 꽉 채우는 거. 뭐요, 요거. 2, 2, 2, 2를 꽉 채우는 거. 여기 있죠? 정사각형 2이 되는 거, 요거 A2. 그죠? 그거 저거잖아요. 세개 발생하는 거. 맞죠? 세 가지 발생하죠? 세 가지 발생했잖아요. 요 2cm, 2cm 채우는 거는. 세 가지 발생합니다. 이건 누구랑 같다? A2랑 같잖아요. 개수가. 자, 그 다음. 요 모양으로 왼쪽에 채우고 난 다음에 요걸 보게 되면 요것도 2, 2, 1이 남았죠? 요것도 세 가지죠. 누구랑 같아요? A2가 되잖아요. 이거 만들 수 있는 방법. 자, 그럼 결론은 이거 뭡니까? 결국은 요거는 요걸 적었을 때 A2 더하기 2A1이 되고, 자, 이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A4 같은 경우에는 A3, 그죠? 자, 물론 개수는 이제 11개 생겼죠. 11개는 A3를 하고 난 다음에 2A2를 했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결국 답은 am 플러스 2는 처음에 am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2an을 하면 되겠네. 자, 요렇게 만들면 됩니다. 물론 n은 1, 2, 3입니다. n은 1, 2, 3 요런 식으로 나갑니다. 다음은 n이 2 이상인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그죠? n에 대하여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수학적 기납법. 자, 근데 n은 2일 때 이랬죠? 그죠? n은 2면은 이따 대입을 하게 되면은 4분의 1 되죠? 그죠? 4분의 1까지 한다는 소리예요. 즉,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거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우변은 1 플러스 2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2가 되죠. 자, 요거 다 더하면 요거는 12분의 통분하면 12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3이 되죠. 그럼 12분의 7, 13, 25 되죠. 자, 25는 이거 2보다 크죠? 성립하죠? 일단 여기는 12분의 25가 들어갑니다. 자, 이러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2를 넣었을 때, 요 4분의 1까지 하는 이런 식이에요. 4개. 이런 거잘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럼 n의 k일 때는,
이렇게 되죠. k를 다 넣었어요. 이렇게 쭉 됐어요. 그 다음에 양변에 2k 플러스 1, 2k 플러스 이렇게 구한다 소리죠. 그런데 요쫙 보면은, 자, 좀 잘, 삘이 안 오잖아요. 그죠? 쫙 보게 되면은, 자, 뭘 해놨습니까? 요거 다, 이것도 양변에 이걸 넣었다 소리는 좌변이랑, 여기 있죠. 우변에도 이렇게 됐다 소리죠. 자, 이렇게 됐더니, 이거 나왔죠. 뭔지 모르겠지만, 요게 나왔죠. 요게 나왔죠. 여기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나오는 거 한번 해봅시다. 지금 새로 녹색에 대한 게 지금 이렇게 되죠. 2의 k제곱 더하기 1 더하기, 자,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2 더하기, 자, 계속 이렇게 간다는 소리죠. 뭐 하나 더 적어보면은 2의 k제곱 더하기 3 이렇게 가는데, 자, 이것을 좀 분리를 해볼게요, 이거. 분리를 해보면은 지금 이렇게 되죠. 2의 k 그 다음에 곱하기 2, 1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되려고 한번 보니까 이거는 2k 더하기 2의 k 제곱을 1,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간다고 이게? 2k 더하기 2k 제곱분의 1번째까지. 이거 뭐, 요거는 총계수는 그죠? 2의 k 제곱계가 되죠. 이렇게 됐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성립되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게 뭐 들어갑니까? 이 안에. 이 안에 2의 k제곱이 들어가고, 여기도 2의 k제곱이 들어가고, 이게 2의 k제곱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 부분이죠? 요 부분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자, 이 부분이 새로, 보세요. 이 부분. 됐죠? 그러면은, 이 전체를 다시 한번 더 적어 볼게요. 1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쭉 갖고 더하기 2의 k 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k 제곱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2의 k 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져오죠. 그리고 끝에는 2의 k 제곱 더하기 2의 k 제곱분의 1 꽂힐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됐죠. 1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2k 곱하기 2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그와 똑같죠? 1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2의 k 제곱 곱하기 2의 k 더하기 2의 k 제곱분의 1 됩니다. 자, 이것도 뭐 같습니까? 1 플러스 2분의 k면은, 자, 이것이 2의 k 플러스 2의 k 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k 제곱 더하기 2의 k 제곱분의 1 쭉쭉쭉 가갖고 2의 k 제곱 더하기 2의 k 제곱분의 1이 총몇 개란 말입니까? 여기까지가 2의 k 제곱계란 말이잖아요. 이게 되죠? 자, 그럼 비교를 좀 해봅시다. 그게 되는가? 자, 여기까지는, 자, 원래 여기까지 여기 있어, 그죠? 크다가 됐잖아요, 그죠? 앞에서. 근데 요게 문제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면 요거 하나를 이거 해보겠습니다, 이거. 요거하고, 요거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1. 분홍색으로. 1. 2의 k제곱 더하기 1은 2의 k제곱 더하기 2의 k제곱분의 1하고 딱 듣습니까? 분모가 이게 더 크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 분수로 했기 때문에 이게 더 크게 되잖아요. 되죠? 자,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거 요거 해봅시다. 2의 k제곱 더하기 2분의 1은 2의 k제곱 2의 k제곱분의 1. 당연히 이게 더 크죠, 그죠? 그죠? 요것보다. 그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맞죠? 요거 전체보다는 그죠? 이게 이것보다는 요것보다는 더 크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이거잖아요. 이것이 1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 알고 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게 아, 1이 되구나를 느낄 수 있어요. 되죠? 그리고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계산하면 되죠. 이제 이거는 1 플러스 2분의 k이고 더하기 여기가 2k가 하나 2k 곱하기 2니까 그죠? 약분 딱 되면 2분의 1이죠. 이거 2분의 1 되고 1 플러스 2분의 k 플러스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2분의 k 플러스 1 됩니다. 자, 그래서 n은 k 플러스 1일 때, 자, 맞죠? k 플러스 1, 이 대입하면은, 이게 대입하면은, 그 이렇게 되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